냉증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목이나 어깨, 허리, 무릎, 팔꿈치 등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고 신경 또한 통증에 민감해지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노폐물과 수분 배출에 이상이 생길 경우 부종의 원인이 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경향 때문에 지방과 칼로리 소비가 어려워져 체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냉증에 의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